여러분, 구독 해주세요. 호명 씨는 아프리카 방송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 계기라는 게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되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아프리카 방송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다가 이제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이제 자주 쓰러지고, 엄마한테 유전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빈혈이 진짜 심한데, 엄청나게 심한데, 그게 유전이 된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30년 동안. 그게 영양실조 이제 그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휴울증 이렇게 같이 합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쓰러지거든요.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은 좀 엄청 충격적인 일을 딱 당겼다거나 그러면 이제 픽 하고 쓰러지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잘렸어요. 병원에서 자주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도 죽었고, 어린 동생, 남자 동생도 죽었고, 여자 동생은 교통사고 나가지 한쪽 눈을 못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게 나밖에, 나랑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생밖에 없는데, 노래도 좀 멀쩡하게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이제 그런 마인드였거든. 어차피 밥을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고, 엄마 다 여기 살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려고 이제 고집을 피웠던 건데, 그러다가 잘려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주위 애들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해보래요. 나랑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제부도 이제 내 성격상 잘 맞을 것 같다고 막 해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엔 아프리카 방송 자체를 몰랐어요. 사이트 자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프리카.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올라온 영상 중에서 아프리카 방송 영상인데, 춤을 추고 야기 입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나는 춤도 출지도 모르고 야기 입을 수도 없는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내 성격상 안 맞는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아니, 옷 입는 것도 너 마음이고, 춤못 춰도 상관이 없다. 그것도 네 마음인 거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방송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캠이 5만 원짜리 있었는데, 그 캠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집이 옥탑방이었거든요. 그때는 옥탑방이었고, 이제 투룸이었는데, 방 하나는 천정이 되게 낮았고, 방 하나는 천정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천정이 낮은 곳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방송을 딱 켰는데, 캠이 너무 이제 옛날 캠이다 보니까 새파랗게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게 귀신인 줄 알더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북한 여자입니다라고 방자를 파놨어요. 근데 그렇게 파놓은 이유가, 내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남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 6개월 동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얼굴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 보이는 거는 지금 얼굴이 어떻게 그 얼굴처럼 나올 수 있는지 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형으로 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100%. 저는 피부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빨도 내 이빨이고요. 저는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쌍욕이 나올 뻔했고, 진짜 이모컬을 던질 뻔했어요. 진짜로. 집에 와가지고 그 방송을 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연락이 와가지고, 니왜 저렇게 나오냐며, 니 맞냐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탈북자인 걸 밝혔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밝혔으니까, 아, 그래. 그냥 어차피 나중에 내가 탈북자인 걸 밝히지 않아도 나중에 어떤 애들이 알아봐가지고, 아, 제 손몸에 제 이만감에 나왔던 탈북자 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방제를 파놓고 방송을 켰는데, 처음에 10명이 들어왔다가 2,000명이 들어오고 3,000명이 들어오고 난리 난 거예요. 채팅방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 미쳐 날뛰더라고. 안 좋은 글들도 있었고, 좋은 글들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방제를 어그로 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한 사람이 아니다, 북한 사람인 척 한다고. 그러면서 난리 난 거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탈북자 중에서 제가 최초였더라고요. 최초였고, 그리고 올해 이제 탈북자가 여러 명이 생겼대요. 올해. 그리고 저는 최초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으로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냐면, 좀 이제 탈북 스토리를 풀잖아요. 탈북 스토리를 풀면은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우리를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엄마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종종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받고 안 좋게 시선으로 보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한 거야.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종종 내 친구들 중에서, 북한 친구들 중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애들이 있었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창피하다고 숨기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북한 사람인 거. 그리고 이제 북한 말도 쓰기 싫어가지고, 오자마자 북한 말투를 바꾸려고, 한국말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속상한 거야. 아니, 왜 굳이 숨겨가면서까지
아니, 왜 굳이 속여가면서까지, 왜 굳이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해가 말까 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러냐. 솔직히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태어난 게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었던 거고, 엄마 뱃속에서 나는 중국이 태어나고 싶어, 나는 한국이 태어나고 싶어.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었고, 나도 나라를 잘못 만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자면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미군 곱시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꽃제비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었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다 떠나가지고 나머지 있는 자식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도망간 옛날 초기 때는, 초창기 때는 다쏴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들도 많았었고, 도망간 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버팁니까? 근데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식량구에 얼려다가 저는 자식으로 팔려갔던 거고, 그리고 10년 만에, 아니 8년 만에, 8년 넘게 있다가 이제 엄마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북한에 갔다가, 그리고 중국에 왔다가 또 다시 북한에 갔다 또 감옥 생활에 떴다 다시 중국에 왔다가,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나 잡히는 게 싫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준 거거든요. 한국에 보내줘서 내가 먼저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뭐잘 먹고 잘 살자고 온거 아니에요. 북한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못 사는 나라고, 중국이란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인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숨어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잡아들이니까. 중국 감옥도 천국이고, 한국 감옥도 천국이에요. 여기랑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될 정도로 완전 북한 감옥은 지옥인데, 거기 잡혀가면 진짜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너무 너무나도 싫고, 잡혀갈까봐 두렵고 무섭고 항상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되고, 중국 사람이랑 싸워도 문제인 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열받게 하면, 우리가 열받게 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싸워도 싸울 수가 없는 거고, 시비를 걸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숨어 살아야 되는 거야. 경찰들 보면 피해대고.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날또 잡힐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에 보내줬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온 것도 아니라는 이유가, 이제 한국에 오면 자유롭게 살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게말 그대로 우리를 잡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잖아.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주거 앞부터 집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정착금도 주잖아요. 정착금은 저는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8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집을 못 받았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엄마가 따라왔기 때문에 엄마가 집을 받았고, 정착금을 이제 보증금을 넣으면 남는 게 없어요. 보증금을 넣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가 35만 원에서 30만 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월세를 내고 가스세, 전기세 모든 걸다 내다 보면은 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돼. 집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사는데, 그게 이제 1년인가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수급자도 다 잘려요. 잘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100%다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 북한에서 와가지고 우리 세금을 먹고 사는 년이, 뭐 이제 우리 정착금을 받아가 정착금으로 자리 잡은 년이, 잘 먹고 잘 사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꼬는 애들 있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애들 있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11년 동안은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저도 11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정착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자기 세금만 내는 것처럼, 자기 세금으로만 먹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로 인해서 탈북스토리들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저를 좋아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할래.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한국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내돈 내가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싫어가지고 비난을 한다면, 나도 이 사람한테 지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 같은 성격은 이런 성격이에요. 누구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 세뇌를 시키면서 참는 성격이 아니라, 얘가 나한테 지랄을 하네? 나 기분 상했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이에요. 그냥 이제 그걸 두고 나서 상처를 받고 주눅 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나도 두 배로 돌려주는 성격이거든요. 받은 만큼 너도 느껴봐라. 이거지. 왜냐면 나는 먼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날 비난을 하고 안 좋게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나를 안 좋게 보겠지만, 나도 그 사람은 안 좋게 보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냥 떳떳하게 살고 남한테만 피해만 안 주면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뭐 굶어 죽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자고 한국에 올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마음에 들어 달라, 날다 좋아해 달라 이러진 않는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내 방송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 탈북스토리도 많이 들려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게 존재했었는지, 또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북한에 뭐가 있는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에 대해서 전달되는 게 싫고, 그래서 북한에서 알려주는 게 싫은 사람들은 애초에 내 방송을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내 방송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찾아와서까지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되죠. 싫으면 무시를 하면 되죠. 왜저 굳이 찾아와서 욕까지 합니까? 나 너무 님한테 피해준 거 아닌데. 그냥 나를 좋아해준 사람들만, 그리고 북한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좀 더, 나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내가 간첩이 아니야. 자꾸 간첩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나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었어. 뭐 간첩이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아, 말도 안 나. 간첩 아무나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린 담당 형사라는 게 있어요. 개인마다. 국정원의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은, 그리고 하나만 거쳐서 나오면 담당 형사라는 게 있는데, 그 형사가 우리를 지켜줄 겸, 그리고 내가 뒤에서 뭘 하는지 그것도 지켜볼 겸, 그래서 담당 형사가 있는 겁니다. 어? 자꾸 간첩 간첩 그러는데, 아프리카 방송 하면서 최고로 간첩이란 말 많이 들었다. 무슨 개나소나 다 간첩인 줄 알아, 북한에서 오면. 간첩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제 좀 북한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너무 나쁜 시선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다르게 그러게, 시선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취미 삼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3개월 동안 방송을 하다가 8개월 쉬었더니, 작년에는 몇천 명이 있어가지고 날라갔었는데, 쉬고 8개월 동안 쉬고 다시 돌아오니까 시청자가 없습니다. 토크 방송은 많아봤자 50명이고, 이게 먹방이랑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방송하면 그나마 이제 500명, 300명, 200명 되고, 또 가끔 남편이랑 같이 방송이 싸울 때 그러면 1000명 가까이 나도 되더라고. 원래 남의 불구경은 원래 재밌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프리카 방송, 한국에 기꺼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방송하니 이러는데, 아프리카 방송하는 게 그게 뭐, 내가 뭐 창피하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상하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내가 뭐 당당하게 못할 것도 없지. 아프리카 방송이 어때서 하는 거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이든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창피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뭐꼭 그거까지 비난을 하더라. 이런 일할 수도 있고 저런 일할 수도 있는 거지. 조용히 있으십시오. 욕하지 말고. 나도 쌍욕이 나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저를 좋게 봐준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지금 아프리카 방송도 제가 한 지가 다시 돌아온 지몇 개월 됐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작년에 영상 하나 올리고 나서는 구독자 자체가 5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하면서 이제 많이 업데이트 하면서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된게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달 넘었는데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지. 되게 좋게 봐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셔가지고 저 영상 하나하나 다 챙겨 봐주시고 좋게 봐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트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제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또 이제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